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관이쭈입니다. 네, 이번에는 성적 표시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어에서 모음은 뭐가 있나요? 네, 모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모음이 정말 중요한 게 모음 위에 성적 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여섯 개의 모음을 한번 발음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으, 이, 우, 유. 자, 다시. 아, 아. 자, 이거 오는 그냥 오가 아니라 오어, 오어, 오어 이런 식으로 뒤에 어자를 붙여주는 게 더 좋습니다. 오어, 오어, 오어. 이 뒤에 어자는 살짝만 발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자 발음하는 건 있잖아요. 이거는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라고 발음합니다. 으어, 으어, 으어.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뒤에 어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 그 다음에 우, 우, 그 다음에 유, 유. 이거는 약간 휘파람을 분다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서 위를 보다 할 때 위 할 때 그 발음으로 위, 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크다. 중국어로 크다가 따, 따잖아요. 따. 자, 그럼 따가 D는 모음이 아니고 A가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따, A 위에 성조를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차, 차가 있죠. 차는 중국어와 한국어 발음이 비슷합니다. 한국어로 차, 중국어로 처, 처. 근데 여기 CH는 모음이 아니죠. E가 모음이니까 E 위에다가 처 성조를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음이 두 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자, 모음이 두 개가 왔을 때는 일단 앞에다가 성조를 써주는데요. 이건 기본이고요. 앞에 성조가 E, 우, 유, 이게 써져 있으면 뒤에다가 성조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놨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 자, 성조 두 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열다. 열다가 중국어로 카이입니다. 카이, K-A-I 이렇게 돼서 카이 이건데 어디다 쓸까요? 그렇죠? A 위에다가 씁니다. 카이, 카이 이렇게 A 위에다가 쓰고요. 자, 머리. 머리는 토우, 토우, 예, T-O-U예요. 그래서 토우, O 위에다가 토우 이렇게 써줍니다. 자, 앞에다 써주라 했잖아요. 근데 어쩔 때 뒤에다가 쓰라고 했죠, 제가? 모음 두 개가 나왔을 때 앞에 성조에 이, 우, 위가 나왔을 때 뒤에 성조 표기를 하라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누나, 누나가 지에, 지에지에 할 때 지에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가 왔고 뒤에 애가 왔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 이가 왔으니까 앞에다가 성조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성조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에. 네, 이런 식으로 성조 표기를 해주고요. 자, 맞다가 뚜이. 뚜이잖아요. 뚜이도 어떻게 해주냐? D, U, I잖아요. 뚜이. 제가 말했죠? 앞에 모음이 U가 나오면 뒤에다가 성조 표기를 해준다. 그래서 뚜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음이 3개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모음 3개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지아오, 지아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 J, I, A, O 지아오, 지아오 잖아요. 그러면 중간 모음에 성조 표기를 해줍니다. 지아오, 지아오 중간 모음에 성조 표기해 주는 걸 잊지 마세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작다. 시아오, 시아오. 자, 작다 표기를 어디다 할까요? 시아오. 자, 중간에 시아오 A에다가 표기를 해 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특별한 게 있는데요. 이, 우, 위 이거 세 개는요, 성모가 없이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우, 위 이렇게 단독으로 표기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CCM